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파.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이제 보호대를 썼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오른쪽 무릎이 저한테는 이제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스쿼트를 뭐 200을 하고 뭐 데드리프트 200 넘게 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 전방 십자인데 완전 파열, 게다가 자가건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늦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제 건이 다 녹아 사라져서요. 다른 사람의 이제 아킬레스건을 이제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멀쩡하게 뛸 수가 있을까? 일단은 여기서 팩트는요, 저도 아파요. 아무리 제가 건강하게 보여도 재건수를 받았기 때문에 운동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무리를 하게 되면 아파요. 뭐 비올 때 시리기도 하고요. 멀쩡한 왼쪽 무릎보다는 좀 기능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바로 재활에 힘이 있어서 그래요. 이 무릎을 여러분들이 만약 다치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수술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운동선수예요. 그러면 무조건 재활운동에 힘쓰셔야 돼요. 비수술과 수술하는 사람을 이제 따로따로 말씀드릴게요. 비수술을 하신 분들, 무릎을 다치면 첫 번째는 반드시 냉침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뭐 염증 반응이나 아니면 다쳐서 부어서, 그쵸? 온도가 올라가서 그 주변에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때에 온도를 낮춰줘서 예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첫 번째는 냉침질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동범위 찾으셔야 돼요. 무릎 가동범위 쉬워요. 뒤쪽으로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면 칼이 제 무릎을 찌르는 듯한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염증이 잡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의사의 소견으로 봤을 때 뭐 특별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했을 때는 그러한 통증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등척성 운동입니다. 이완과 수축을 사용한 운동이 아니라 가만히 수축을 시켜서 두는 운동 하셔야 돼요. 쉬워요. 바닥에 누우세요. 누우신 다음에 다리를 30도만 올리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되게 쉽죠. 헬스장을 만약 가시게 되면 레그 익스텐션에 가서 무게를 낮게 올린 상태에서 쭉 버티세요. 등척성 운동이 일단 선행이 되셔야 돼요. 자, 가동범위 했죠? 등척성 운동 했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수용 감각 기능을 잡아주시면 돼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친 발을 지탱해서 서 있어 보세요. 다친 다리에는 근손실이 있을 거고, 그 근손실과 더불어서 수용 감각 기능, 특히 이제 균형 감각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 보세요.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강도, 눈 감아 보세요. 세 번째는 한 손만, 반대쪽도 한 손, 네 번째는 뭐 꾹 돌려서 아니면 아령을 한쪽씩 잡아서 천천히 수용 감각 기능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난이도를 올리면 이런 하프볼 있죠? 하프볼에 올라가서 버티는 운동 해주셔야 돼요. 자, 이곳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릎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는 게 좋아요. 무릎을 쭉 펴게 되면 모든 부하는 발목에 가기 때문에 발목 운동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축과 이완이 들어가는 운동과 조깅을 해서 내 무게를, 무릎에 들어가는 부하를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수술자의 운동법입니다. 수술하신 분 정말로 케어를 잘 하셔야 돼요. 뭐 병원마다 다르지만 제가 다녔던 병원과 대학병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찾았던 이제 공부했던 재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가동범위가 제일 중요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수술하시면 아실 거예요. 무릎에 야구공 한 다섯 개를 넣은 것처럼 퉁퉁 부어요. 20도만 구부려도 이 속에 송곳이 제 무릎을 찌르는 듯한 굉장한 날카로운 통증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냐고요? 저요? 저 3일치에 거의 80% 잡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됐을 때 벌써 내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가동범위를 잡는데 제 심박이 다 터질 정도로, 그만큼 저는 열심히 가동범위 잡았거든요. 가동범위 잡고 똑같아요. 등척성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수용감각기능, 그 다음에 이제 이완과 수축운동, 그 다음에 달리기, 그 다음에 무게 부하를 줘서 천천히. 비수술자보다 수술하신 분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케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운동할 때는 보호대 이렇게 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끼셔야 돼요. 반드시 테이핑이라든지 보호대를 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는 혹시나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는 잠스트 JK7을 지금 5년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보호대 없으면 축구를 아예 안 합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다쳐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다시 컴백할 수 있게 많은 수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여러분들 로바입니다. 로바.